네, 시아님 안녕하세요. 채그림님 안녕하세요. 루나님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잘 들리세요? 처음 뵙는 분도 계시네요. 러브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되게 오랜만에 지금 또 힐링 상담 시작했는데요. 신청하실 분 계세요? 아, 잘 들리세요?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낮방송 한번 열었다가, 다들 바쁘셨던 것 같아요. 20분 동안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오셔가지고, 방 닫았어요, 그때. 네. 오랜만에 또 열었습니다. 자, 오늘 혹시 힐링 상담하실 분 있으면 말씀 주시겠어요? 예, 기존 방송 방식과 똑같고요. 챗방 매니저님 중에서 오늘 우주인구님 1등으로 누르셨습니다. 금액은 따로 제한이 없고요. 오늘 후원해주신 금액은 제가 뭐 다른 데 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점사비 용도로만 받는 거고. 네, 제가 키우는 강아지가 있어요. 대보기가 좀 아파요. 그래서 아마 내일 병원 가는데 쓸것 같아요. 한 달째 좀 강아지가 좀 아파요. 크게 아픈 건 아니고 병원에 내일 데리고 가보려고요. 차도가 없어서. 아, 네. 광민숙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후원 순서대로 세 분까지 제가 받을 거고요. 주역이나 아니면 여기 주역 타로로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질문은 크게 한 가지인데 제가 질문을 한 개를 두 개로 쪼개어서도 봐드려요. 질문을 좀 다듬어 드린 역할도 해드리고, 그래서 세 분까지 선착순 모집입니다.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셔도 되시고, 아니면 여기 위에 제 계좌 후원 가능한 거 오픈돼 있을 거예요. 저거 보시고 하시면 돼요. 혹시 너무 심각하거나 모두가 공개 채팅방에서 눈살이 찌푸려지는 사연으로 접수를 하시게 되면은 돈은 돌려드리고 사연 접수는 취소됩니다. 아, 처음이신가 봐요, 광민숙님은. 금액은 제한 없어요. 뭐, 만 원을 주셔도 되고, 2만 원 주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대신 제가 많이 받지는 못해요. 사람 명수 자체를 그래서 세 분으로 제한을 두는 겁니다. 네, 아직 넣어주신 분이 없으세요. 광미수님이 넣어주시게 되면 1등으로 접수되시는 부분이고요. 두 사람이 더 신청 가능하신 상태로 변경이 될 겁니다. 잠시만요. 핸드폰 지금 알람 떴고요. 아이고, 누가 먼저 또 선점하셨네. 잠깐만요. 잠시만요. 지금 알람이 떴는데요. 러브윈님이라고 계세요? 러브윈. 지금 이 방에 계세요? 아, 네. 지금 알람이 떴는데 러브윈님이라고 떴어요. 여기 만원 입금 주셨거든요. 1등이 지금 러브윈님이세요. 네, 러브이님, 질문 어떤 걸 제가 봐드리면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말은 잘 받았고요. 어떤 거 받으려면 될지. 지금 두분 남았습니다. 사연을 먼저 주시는 게 아니라 후원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질문 먼저 올려주셔도 제가 먼저 못 읽어봐요. 러브햇님이 천천히 치고 계신 동안 전 잠깐 기다릴게요. 잘안 보이신다고요? 창을 조금 조정을 해드릴까요? 응? 무슨 비밀번호요? 잠시만요. 광민수님, 죄송한데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비밀번호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말씀드렸듯이 카카오뱅크로 못 넣어주시는 분은 슈퍼챗 후원으로 주시면 됩니다. 예, 다른 거는 제가 안 받을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예, 화면 조금 복잡해지니까 요창좀 내릴게요. 채팅창 때문에 좀잘안 보이시죠? 러브이님 사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저는 현재 새로운 상담 일을 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잘 하고 있는 건지 잠깐 집중 좀 할게요, 여러분. 현재 러브이님 사연 지금 읽고 있고요. 현재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시고 온라인 상담 쪽 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잘 하고 있는 건지 혹시 실패를 하는 건 아닌지 무척 고민이 된다.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고 제가 이 일로 성공할 수 있을지 알고 싶어요. 이렇게 지금 사연 접수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 상황에 적응을 잘할수 있을지 혹시 실패하진 않을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편안한 상태에서 봐야 되니까. 연습장을 좀 가져왔어요. 빈 공간이고요. 주역점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네, 들어오신 분들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저 잠깐만 러브이님 거 지금 보고 있을게요. 아주 좋은 거 나왔거든요, 지금. 예, 러브이님은 좋은 거 나왔어요. 잠깐만요. 자, 우선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러브이님 사연 1등으로 먼저 접수를 해주셨고요. 지금 제가 봤는데, 일단 현재 상황은 혼자서는 이 상담 일에 적응을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재 상황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함께 천하동인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는데, 여러 사람들, 나와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 이분들과
잘 헤쳐나갈 수 있다. 아주 긍정적인 기회가 나왔고요. 그리고 앞으로 조만간 다가올 미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위화라고 해서 위아래가 모두 불로 이루어진 괴상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완벽한 적응을 뜻할 뿐더러 지금 현재 이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점점점점 더 위로 추진력 있게 올라가실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흐름을 좀 봐드릴게요. 아, 잠깐만요. 지금 슈퍼챗 후원 올라오신 거 먼저 좀 봐드릴게요. 블링팡님 지금 주셨고요. 블링팡님 5,000원 후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으로 접수되셨고요. 자,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감사합니다. 블림팡님 지금 두번 올라오셨어요. 그죠? 5,000원 두번 중복 아니시죠? 맞나요? 저 슈퍼챗은 제가 후원 유튜버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라서 바로 환불이 안 돼서 혹시나 하고 말씀드려요. 두번 들어왔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저한테 다이렉트로 오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달에 저거는 유튜브 통해서 들어와요. 너무 마음 이쁘시네요. 고맙습니다. 예, 블림팡님 일단 만 원이고요. 총 받은 거. 슈퍼챗 후원 감사합니다. 자, 러보윈님 아직 나가지 마시고요. 제가 이거 말씀드린 대로 흐름 좀 봐드릴게요. 잠시만요. 지금 또 뭐가 왔는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 광미숙님 지금 만원 계좌이체로 들어왔습니다. 카카오뱅크로 들어왔고요. 3등입니다. 이제 신청 추가로 못 하세요. 다른 분들은 신규 없습니다. 이제 3등 박민수님 감사합니다. 네, 세번 모두 지금 접수가 되셨거든요. 자, 그러면 러브인님 거 제가 받으려죠. 지난번에 채팅창 너무 정신없다고 하는 의견이 있으셔가지고요. 제가 지금 화면 조금 늘렸거든요. 잘 보이시나요? 아, 예, 강민승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러보이님 아까 질문 주셨던 거 있잖아요. 흐름을 제가 좀 봐드릴게요. 거창한 건 아니고요. 아마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게 상담일을 저도 옛날에 해봤는데 이제 스트레스 많은 일이거든요. 아, 러보이님 지금 굉장히 좋은 게 나왔어요. 이게 보이시나요? 빗반사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뒤로 좀 갈게요. 지금 러브이님의 새로운 일, 온라인 상담 쪽, 이 일은 조만간 굉장히 긍정적이고 놀라운 실적을 가지고 올 예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기뻐서 날뛰죠? 엄청 좋아하는 모습 보이시나요? 요거, 초록색. 이게 조만간 다가올 모습이에요. 일이 굉장히 잘 맞아요. 잘 맞고, 또, 재밌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일을 즐기시게 될 거예요. 빛 때문에 잘안 보이시죠? 잘 보이시나요? 일을 즐기시는 모습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주역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도와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주변에서. 상당히 많은 지원과 응원이 쏟아질 예정이고요. 그런데 한편 본인은 좀 냉담해요. 자기 자신을 잘 믿지 못하고 있어요. 전혀 새로운 일이기도 하고 또 내가 과연 그만큼 잘할 수 있을까? 주변의 응원을 잘 믿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의심 잘하시고. 이거는 좀 버릴 필요가 있고요. 심지어 자기 개발도 굉장히 열심히 하실 거라는 요 흐름이 나왔거든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바쁘실 거예요. 이 상담 쪽 일도 바쁘시겠지만 그 외적으로 본인이 좀 여러 가지로 자기 수양, 자기 개발 이런 쪽으로
엄청 24시간 바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돌아옵니다, 자기 자신한테. 예, 타로도 그랬고, 지금 주역도 그렇고, 다가올 미래가 상당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좋습니다. 예, 힘을 내셔도 될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근데 그 경쟁자들을 내가 걱정하는 것만큼 내가 못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걸 열어봤을 때 굉장히 잘하실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안 믿는다고. 지금 안 믿고 있어요, 본인이 잘할 거라는 걸. 근데 굉장히 일을 즐기시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힘좀 내세요. 힘좀 내시고,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러브이님, 그러면 제가 다음 분한테 넘어갈게요. 괜찮으세요? 경쟁자 많은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잘하면 돼요. 잘하실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블링팡님 거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질문 좀 볼게요. 저는 면접을 본 곳이 있는데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새로운 분야인데 마음에는 여기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4월부터 하고 싶은데 어떨지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지금 다니는 회사와 문서 정리를 하려고요. 괜찮겠죠? 이게 질문입니다. 러브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두 가지 질문이네요, 그죠? 일단 다음 주 월요일에 지금 다니는 회사 정리를 할 거다. 요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면접 본 곳. 새로운 분야고 4월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지 잘 맞을지. 자, 이것도 역시 기다 아니다니까. 잠시만요. 고맙습니다. 러브님은 힘을 좀 배로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죠? 걱정한다고 해서 다 도움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특히나 전혀 새로운 일일 땐더 그렇죠. 소화도 안 되고. 근데 다 겪어져요. 다 겪어지고. 사람들하고 경쟁하는 거요. 별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뭐 1억 명이 됐던, 1000명이 됐던, 500명이 됐던 그 숫자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만큼 물론 날 구기는 사람들 많겠지만 다 비슷비슷해요. 자, 볼게요. 블림팡님, 두 가지 질문 중에서 일단 가장 기다리실 만한 것부터 먼저 봐드릴게요. 나왔고요. 이거 적어서 보여드릴게요. 저는 긍정적인 걸 항상 드리고 싶은데, 또 이야기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점사가 나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주역점은 점일 뿐. 너무 맹신하지는 마시고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현재 블링팡님의 상황에 있어서 이직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상황은 전혀 다르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지금 첫 번째 기회는 화택기라고 해서 현재 갈까 말까
여차하면은 안 가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질문을 다음 주 정도에 회사 정리를 하고 4월부터 새로운 곳에서 시작을 하고 싶다 하셨지만 딱 반반이에요. 안갈 수도 있어요. 심지어 여차하면 접을 수 있어요. 그 새로운 회사로 가는 거. 그리고 심지어 곧 다가올 미래 있잖아요. 이게 화수미제가 나왔는데 그 4월 달에 가고 싶다고 하는 직장요. 100%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블링팡님이 지금 점수를 매겼을 때 별로 안 가고 싶다라는 마음도 솔직히 있어요. 심지어 한 45% 점수를 매겼을 때그 회사가 그렇게 막 인생 어떤 그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생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정도의 회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블링팡님께. 그래서 안갈 수도 있어요. 그럼 흐름 한번 제가 볼게요. 주역에서는 일단 그렇게 답을 받았거든요. 안갈 수도 있다. 여차하면 접을 수 있다. 제가 허리가 좀안 좋아서 지금 의자 이렇게 하는 거니까 불량스러운 태도로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허리가 좀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 자세 조금 고쳐 잡았고요. 흐름을 좀 볼게요. 아, 진짜요? 아직 잘 몰라요? 예, 제가 볼 때는 안갈것 같아서, 지금 보니까 안갈것 같아서. 자, 요것도 한번 펼쳐서 보여드릴게요. 앞으로 방송, 킬링 방송을 이렇게 밤에 해야 되겠어요. 낮에 하니까 안 보이시던데. 보겠습니다. 블림팡님, 지금 그 회사 있잖아요. 안갈 확률이 좀 높아요. 타로로도 지금 펴봤는데, 여기 보면, 아이고, 좀빛 반사되죠. 지금 현재 약간 좀 여차하면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보이거든요. 리딩을 했을 때 되게 조심스러워요. 블림팡님이. 그리고 현재 접겠다고 한 지금 현재 회사 있잖아요. 이 회사에서도 일이 좀 만만한 일은 아니에요. 이게 보시면 되게 바쁜 카드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새로 갈 회사 단칼에 잘라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밀어 안 두는 거죠. 안갈 수도 있다란 말이 이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심경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블링팡님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여기저기 지금 막 이상하고 무서운 그림 하나 나왔죠. 이거는 이제 머리가 엄청 지끈지끈 아프다 이 뜻이고, 그리고 이 회사 말고요. 4월 달에 지금 가고 싶다고 하는 이 회사 말고 다른 회사원이 또 들어와 있어요. 올해 경자년 2020년 올해 상반기 만약에 이 회사 안 가시더라도 영원히 안 가시는 게 아니고요. 다른 회사와 또 인연이 있어요. 예, 그리고 현재 지금 회사에서는 지금 상황이 안 좋게 계속 다니라고 말씀 못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현재 혼자 고립되어 있어요. 이미 손 털었어요. 이 회사랑. 마음은 이미 붕 떠서 떠났어요. 여기 보시면. 혼자 있어요. 이 회사 사람들하고 안 섞여요. 이미 서로 다른 배를 탄 거예요. 마음은 어긋나 있고, 그래서 이직원은 들어 있는데, 지금 4월 달에 가시는 회사랑은 인연이 그렇게 강렬한 회사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점수가 매겨지는데, 한 65점에서 70점 정도 안갈 확률이 높습니다. 뭔가 어그러지는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본인이 여차해서 첫 출근 날까지 잡아놨는데, 안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확률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다 가기로 다 정리가 된 상태였는데 그냥 안 가기로 하고 원래 있는 곳에 그냥 남는 거. 근데 선택이에요. 제가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열어본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안 가시는 게 낫죠. 지금 물고 있는 것조차 놓아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아까 두 번째 질문 한거 볼까요? 새 회사는 그렇다 치고 현재 있는 회사,
정리를 한다고 한다면, 아까 다음 주라고는 하셨는데, 언제쯤 정리하는 게 좋을까? 요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되겠네요. 조금 다듬어서. 이것도 보겠습니다. 그렇구나. 지금 되게 마음이 복잡하실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재미로 보는 거니까. 이직하실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그 회사 떠나는 거 올해 맞거든요. 맞거든요, 지금. 지금 보면은 조금 빛이 그런데 잘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잘 보일 것 같아요. 예, 네, 저 집중하는 편인데. 예, 네, 블링팡님 지금 여기 보니까 앞으로 갈 회사가 지금 봄은 아니고요. 굉장히 찬란하게 지금 날개 달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직의 시기가 곧 다가와요. 곧 다가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미 준비도 하셨고, 충분히 떠날 마음을 다 추스린 상태예요. 언제든지 떠나도 상관없어요. 거기다가 매우 기쁜 마음으로 떠나실 겁니다. 지금 회사는. 훌훌 털고. 근데 그게 언제냐? 올해는 맞고요. 올해는 맞고, 요거는 여름 지나서. 그러니까 여름이 언제예요? 6, 7, 8월이잖아요. 요때 지나서. 물론 가셔도 되고 안 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본인이 선택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지금 이 4월달 인연 맺는 이 회사랑 인연이 안 된다 그러면 8월 지나서 가실 것 같아요. 다른 회사랑은. 거기다가 이렇게 태양이 찬란한 카드가 나왔거든요. 두 번째 인연 맺으시는 회사는 굉장히 괜찮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혹 하실 거예요. 네, 6, 7, 8월 지나서. 참고하시는 거죠? 네,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선택을 할수 있는 운이 있으니까 괜찮으시다면 조금이라도 뭔가 이상하면 지금 말씀하신 회사는 가지 마시고 6, 7, 8월 지나서 9월쯤 아마 이력서 연락 받으실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계속 좀 눈여겨보시고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양력입니다. 양력 맞아요. 맞습니다. 러브타로님 오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어서오세요. 네, 태양 찬란할 때. 아마 9월쯤 되실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한 열정만 간직하신다면, 진짜 좋은 곳 가실 거예요. 추석 전이에요. 예, 그때 연락 받으실 거고, 출근 시기는 그때 마음대로 정하시면 됩니다. 답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분 남았죠? 광미숙님. 아까 매매운 보신다 그러셨나요? 조금 자세하게 제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읽어볼게요. 네, 블림빵님 감사합니다. 자주 놀러와 주세요. 아이고, 너무 자세하게 주셨다. 광민성님. 잠깐 읽어볼게요. 이거 개인 상담이긴 한데요. 너무 자세한 개인정보 주시면 조금 곤란해요. 예, 녹화가 돼서 올라가는 거라. 광민수님,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이거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 지금 실명으로 광민수님이라고 쓰시는 것 같은데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 메시지 지금 치신 거 제가 복사해서 읽을 수 있도록 따로 메모장에 옮겨놨어요. 마우스로 컴퓨터에서 보고 계시면 그 메시지 치신 거 오른쪽 지긋하게 눌러보시면 메시지 취소가 있어요. 그거 누르시면은 녹화본 올라갈 때 메시지 취소 상태로 올라오거든요.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 나중에 곤란해지실 수 있잖아요. 혹시라도. 저는 괜찮은데, 공개 채팅방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잘하셨어요. 지금 취소 떴어요. 오케이. 지금 딱 하나 질문이 걸리거든요. 보험 영업이 나랑 맞는지 궁금하다. 제가 이걸로 보게 되면 굉장히 가볍게 봐드리는 거기 때문에 정말 자세하게 보시려면 사주로 보셔야 돼요. 근데 사주는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안 봐드릴 거예요. 그냥 주역으로 가볍게 봐드릴 테니까 요거는 맹신하지 마시고 참고만 해주세요. 일단 보험 영역, 보험 영업. 영업 맞는지 그거부터 먼저 볼게요. 왜냐면 사주는 자기 적성을 보는 거기 때문에 더 정확한 부분이세요. 이거는 점사잖아요. 영역이 달라요. 예, 그래서 말씀드린 거라. 이거 사실 이걸로 봐서 별 의미는 없거든요, 지금. 점사로 보는 거는. 점은 점에 대한 질문이 맞는 거지. 지금 주신 질문에는 사실 안 맞아요. 알고는 계셔야 될것 같아서. 네. 나왔고요. 사주로 보시던 별자리로 보시던 자기 적성, 타고난 적성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원래 저 질문에서 지금 추구하는 것이. 일단 보험 영역 자꾸 발음이 헛새는데 죄송해요. 보험 영업은 잘 맞는데 100%잘 맞다기보다는 이것도 이제 조직 생활이잖아요. 사업은 안 맞아요. 제가 주역에서 나온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괘는 어려울 테니까 말씀 안 드릴게요. 일단 기다 아니다로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 사람들 밑에 소속이 돼서 일하시는 것은 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신 질문에도 보험 영업은 잘 맞다고 나왔습니다. 현재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 중에서 그나마 잘 맞다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까 주신 질문이 3년 전에 내놨던 매물건. 매매는요, 지금 다 힘들어요. 전부 힘들어요. 내년까지 힘들 거예요. 앞으로도 힘들 수 있어요. 매매 내놓은 사람들은 많은데, 가져가려고 해도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볼게요. 지금 던졌고요. 자, 답변 드릴게요. 현재 그 고시텔 매물건 있잖아요. 올해는 힘들어요. 올해는 팔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건이 정말 제값에 팔리는 부분, 사람들이 시중에서 봤을 때 적합한 물건에 적합한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평균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 가격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3년 전에 내놨어요. 근데 제가 지금 뽑은 게가 뭐냐면 고쳐야 할 점이 분명히 있대요. 그걸 고치지 않는 이상은 팔리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이 괘의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힘들어요. 이 상태로는. 뭐 가격을 다운시키던 뭔가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봤을 때는 그 매물건 그대로 팔기는 어려워요. 가격을 다운시킨다고 해서 팔리는 물건은 아니에요. 뭐,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그죠? 근데 지금 뭐, 3년 동안이나 이렇게 내버려두는데, 이건 좀 애매하네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부분은 뭐냐면, 팔리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기서 빠져나가는 돈이 상당히 많대요.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이 유지비라는 게 있잖아요. 세금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것 때문에 돈을 상당히 많이 쓰실 거라는 게 나왔어요. 네, 매매는 언제쯤 될 거냐 물어보셨는데, 올해는 일단 아니고, 내년도 아니에요. 심지어. 앞으로 2, 3년 더 걸린다고 나왔어요. 최대 3년까지예요. 제가 봤을 때. 3년 이상 걸려요, 지금부터. 지금까지 걸린 3년 말고 지금 여기서부터 또 3년이 또 걸려요. 예, 올해도 힘들고 내년도 힘들고 내후년에 가서도 힘들어요. 그 뒤에 아마 매매가 되실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게. 두 가지 답변 너무 제가 지금 군더더기 없이 설명드렸죠. 이건 타로로 봐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봐드렸어요. 답변이 되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꾸밀 말도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가야 하는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니까 제가. 언제 걸릴 거냐, 얼마나 걸릴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온적인 답변은 드릴 수 있지만, 뭐, 다른 설명은 제가 드릴 수가 없어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할수 있는 답변만 해드려요. 예. 위로는 해드릴 수 있지만, 제가 내기 힘든 답변은 어렵다고 말씀드린 게 사실 맞는 거죠. 운도 없나요? 글쎄요, 제가 광미숙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열어서 볼수 있는 것 안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열어서 볼수 있는 선 안에서. 아무 정보 없잖아요, 저는 지금. 그런 것까지 알고 싶다고 하신다면 개인 상담을 따로 받으시는 게 맞고, 그거는 저 말고도 근처에 많이 계시겠죠. 보러 가실 수 있는 선생님들이. 일단 이 공개 방송에서 할수 있는 답변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조금 방송이 일찍 끝날 것 같네요. 인사 못 들었던 분들, 제가 지금이라도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예, 다음 방송 그 커뮤니티 탭에 보시면 제가 미리 올려놨거든요. 앞으로 방송 방식을 조금 바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실시간 방송하는 거, 완전 생 라이브로 하는 거는 힐링 상담만 거의 진행을 할 거고요. 예, 생 라이브로 채팅까지는 같이 제가 참여를 하는데, 기존에 편집한 영상을 이렇게 같이 저랑 보시면서 하는 라이브 방송으로 바꿀 거예요. 지금까지는 거의 전부 생 라이브만 했죠. 다음번에 일요일? 일요일 오후 4시. 주간 운세 방송 4주로 하는 거. 같이 저랑 라이브 창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생 라이브가 아니라, 제가 아마 사전에 미리 작업을 해놓고 올리면서 그 영상 같이 보면서 저랑 채팅하실 거예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또 뵐게요. 다음 방송 때또 뵙겠습니다. 네. 모두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